하나 남은 수박을 두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진구와 도라에몽. 진구는 수박을 먼저 집어먹으려는 도라에몽을 쫓다가 주스를 발로 차서 엎질러버리고 마는데요. 어떡하냐며 도와달라고 하지만 도라에몽은 모른 채 합니다. 진구가 이건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자 도구를 꺼내는데 이건 뭐든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팔레트에서 색깔을 만들고 칠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도구죠. 진구는 신기해하다가 바로 장난칠 생각을 하는데요. 도라에몽을 붓질 몇 번으로 새까맣게 만들어버리죠. 밖으로 나가서 고양이를 호랑이 무늬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마을 물건들을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여버리기도 하는데요. 퉁퉁이랑 비실이를 살구색으로 칠해버려서 마치 옷을 안 입은 것처럼 하기도 하죠. 그리곤 이슬이랑 뒷산에 놀러나가서 온통 초록색의 나무를 처음 보는 이상한 색깔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장난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뒷산 전체를 붓질 몇 번으로 노란색으로 바꿔버리더니 하늘도 새빨간색으로 바꿔버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퉁퉁이와 비실이가 진구를 쫓아오자 진구가 당황해서 검은색 물감을 허공에 휘두르니까 벌어지고 마는데요. 진구의 붓질 몇 번에 아이들이 검게 변한 건 물론이고 온 마을이 검은색으로 뒤덮이기 시작하죠. 마을 여기저기선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요. 다른 색으로 칠해보려고 하지만 검은색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데요. 그 사이 진구도 검은색에 침식당하고 마을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검게 물들어가는데 결국엔 모든 게 암흑 속에 파묻혀버리게 됐죠. 진구의 붓질 때문에 어둠 속에 갇힌 세계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눈 쌓인 겨울, 퉁퉁이랑 비실이가 스키 타러 가자고 왔는데요. 진구는 스키 탈 줄 모르니까 필요 없다며 조롱하면서 가버리죠. 진구는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도라에몽이 억울하지 않냐며 화를 내자 너무 속상하다며 도라에몽에게 스키를 잘 타고 싶다고 하죠. 도라에몽은 스키를 신고 서 있는 건 할 수 있지? 라며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 기계를 책상에 올리고 다이얼을 온으로 돌리자 책상이 혼자서 움직이게 되죠. 이 기계는 자전하는 지구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서 마치 기계에 접촉해 있는 대상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스키를 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진구는 기계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당당하게 스키를 타러 왔는데 언덕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는 비행을 펼치기도 하죠. 다 놀고 나서 집에 가는 진구는 몸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걸 느끼는데요. 다이얼을 빼려고 하지만 그만 분리돼서 손잡이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진구는 지구의 자전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도라에몽이 눈치채고 진구에게 달려왔지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라에몽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70km로 운속보다도 빠른데요. 이 속도로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면 진구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죽겠네요. 웬일로 그나마 도움이 되는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고 있는 진구와 도라에몽.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내용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멸종 위기종을 위해 미래에서 만들어진 도구라며 꺼내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는 진구의 질문에 산속을 걸어가다가 멸종 위기 동물이 보이면 뿌려주기만 하면 그 동물 몸에 국제보호가스가 스며들어서 안전하다고 하죠. 진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물을 보호하겠다며 나가는데요. 밥 안 준다면서 학대받던 강아지한테 뿌려서 다시 주인의 사랑을 받게 하는데 성공하고 버림받은 새끼 고양이들에게 뿌려서 주인이 다시 데려가게끔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좋은 일 하고 다니다가 퉁퉁이랑 비실이에게 괴롭힘 당하고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혼나고 엄마한테도 시험 성적 때문에 혼나자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국제동물보호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죠.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엄마가 상냥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요. 퉁퉁이랑 비실이는 넘어진 친구에게 어디 다친 곳은 없냐며 걱정하고, 이슬이네 놀러간 친구는 이슬이에게 배고프다고 하는데 이슬이는 엄마에게 친구가 굶어서 멸종하면 안 된다며 먹이를 달라고 하죠. 친구는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좋은 기분을 만끽하지만 언론사에선 점점 노골적으로 부담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하고, 과학자들은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친구를 생포하려고 하죠. 도라에몽이 열심히 보호해주지만 결국 잡혀버리고 마는 친구. 그리고 촬영으로 모습을 남겨야 한다고 억지로 옷을 벗기고,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인체실험을 하죠. 원숭이 다루듯 지능검사를 해서 맞추면 바나나를 주기도 합니다. 친구는 쓸쓸하게 우리에 갇혀서 홀로 밤을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왜인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있게 되죠. 하지만 투명한 벽 바깥쪽으로 자신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창문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벽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친구. 친구는 동물원에 갇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요. 엄마인 줄 알았던 것도 엄마의 모습을 한 인형이었고,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멋지다면서 친구를 구경만 하는 아이들. 친구의 기분은 어쨌든 사람들은 즐겁게 친구를 보며 웃고 있죠. 친구는 당황해서 이불 속으로 숨지만 관객들은 나오라면서 화를 냅니다. 이 도구는 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잡아들이는 현실을 풍자하는 에피소드 같은데요. 과연 친구는 평생 갇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